자, 고무장갑 또? 아씨 이어폰도 못 끼겠어. 잠깐만. 야 이거 고무장갑 빡세다 이거? 잠깐만. 유비는 요즘 게임할 때 고무장갑 낌? 고무장갑 노엘릭서 노보석 노세구빗. 이제 지금부터 부캐 다 런 하려고. 아마 오늘 새벽 6시쯤 끝날 듯요? 아 솔프 콘텐츠? 아 그거 하나 할까? 미션 할까? 뭐? 땀난 배바로 샤워탑 볼 생각이. 아니 근데 솔플레이드 샤워탑 궁금한데 빨리 샤워탑 가봐. 알았어. 아 그럼 내가 본캐로 한번 가볼게. 기다려. 아 본캐로 가면 의미가 없지. 내가 이거 성공하면 10만 골드 줌. 아 예? 아 근데 이거 스파이 지금 와이프 이거 유튜브 각 때문에 시키는 건데 이거 다 지금 숨 막히는데?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. 상아탑 싱글 모드. 자! 여러분, 상아탑 싱글 모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되긴 하는데, 일단 땅랩이고요. 칠랩보석입니다. 초월이 왜 돼 있냐? 뭔가 초월이 돼 있네? 초월, 뭐, 찌끔찌끔 돼 있네요. 그리고 각인 세팅 333331. 상아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땅랩 플러스 20이네요. 오! 효과가 졸라 많아, 일단. 이거는 아무 추가 효과 없이 도전합니다. 이거 업적 있는 것 같은데? 이건 일부 배틀 아이템 적중 시 잠시 빨라집니다. 무료 카피량 증가, 백어택 스킬이라면 추가 효과를 제외한 기본 백어택 보너스가 향상됩니다. 일정 주기마다 타격 시 생명력 회복,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이동기와 기상기가 빠르게 회복됩니다. 이게 바로 나야로 가겠습니다. 저는 효과를 보지 않겠습니다. 어디 뭐 얼마나 어렵나 한번 보자. 자 일단은 갈증 리퍼를 상당히 오랜만에 한다는 점 또 인지 바라시고요. 아 근데 쫄 잡는 것만 봐도 딜은 괜찮을 것 같은데? 자 일단은 그래도 음식 같은 건 좀 먹고요. 아 만찬 안 먹고 왔다. 안 먹어도 되겠지? 이거 뭐야? 혼자 해도 괜찮아. 공이 속이 12% 증가하고 죽음에 이르는 피해를 입으며 3초 동안 무적이 되고 즉시 75%를 회복합니다. 뭐야 이거? 개사기네 이거? 저 불길한 꼭두머리가 피어나기 전에 막아야만 하네. 서두르게. 뭐야? 일단은 갈증 리퍼 사이클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. 그냥 대충 플레이 보지 말고 그냥 피통만 보시면 될 듯. 그리 이렇구나. 오! 카운터 치니까 딜 타임이네? 쉬운데? 아 이거 보석 없어도 깰 것 같다 이 정도면은. 엘릭서도 빼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엘릭서는 못 빼나? 아 여기 달인 있다. 이거 하면 깨지죠 엘릭서? 각인도 다섯 개만 하자고? 이렇게까지 태야 어차피 잡아. 카드도 없다고? 알았어. 또 뉴비는 뭐가 없을까요? 또 아바타. 아바타. 아 이거 뉴비 가이드 아니라 그냥 테스트야. 아바타 뺐어요. 고무장갑 끼고. 알았어 기다려. 자 고무장갑 가져왔습니다. 고무장갑. 자 고무장갑. 그냥 아보레. 자 고무장갑 또? 아씨 이어폰도 못 끼겠어. 잠깐만. 야 이거 고무장갑 빡세다 이거? 잠깐만. 자 이걸로 갈게요. 야 이거 이제 룸 바꾸기 힘들. 이거 손가락 누르기가 힘들어서. 자 고무장갑입니다. 씨부레 고무장갑. 아이 무슨 손캠이야. 고무장갑 꼈다고. 아이 고무장갑이야 지금. 고무장갑 양손다. 자 고무장갑이에요 고무장갑. 아이씨 내 클릭이 안돼. 잠깐. 자 고무장갑 클리어 했고요. 고무장갑 그냥 수박 가치도 없네요. 보석도 다 뺄게요 그냥. 자 갑니다. 해 빨리. 아 패턴이 몇 개가 없어졌네요. 아이고 대다. 없앨 방법을 찾아야 해. 뭐야? 아 나 혼자 하는구나 이렇게. 오케이 딜 타임. 극딜 타임이야. 스킬이 없어. 아 코가 찔러. 씨! 아 미칠 것 같아! 아이씨 팝콕 챙겨야 돼. 아이 귀찮네 이거. 왜 고무장갑이냐고요? 아 고무장갑 껴라고 해가지고. 웬만하면 보석 끼고 하십시오. 오래 걸리네요. 칠렉 공짜인데 끼고 하라고요? 뭐 아까 뭐 다 빼고 하라며. 졸라 웃긴 게 수바. 뉴비는 아바타도 없고 보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? 뉴비는 요즘 게임할 때 고무장갑 낌? 근데 이거 솔플 모드 잘 만들었는데? 제가 공략을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. 이게 똑같아요. 그냥 패턴이 다 똑같아서
그냥 다만 이제 혼자 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일단 그리고 더럽게 안 아픕니다. 아니, 고무장갑 끼고 게임하니까 손목이 졸라 아픈데요. 땅내비면 아프다고요? 아니야 이건 땅내비여도 안 아파 이 정도면. 야 이거 복귀하는 스트리머분들 이거 할 거 생겨서 좋겠다. 인방 컨텐츠 아니야. 와 끝! 고무장갑 노엘릭서 노보석 노새구빛 클리어요. 또! 자 됐지? 설거지 완료. 퐁! 고무 냄새 오지게 나겠다. 일단은 사멸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저 이거 방금 사멸 효과 없이 한 거거든요. 그냥 생으로 했어요. 생으로. 이거 아마 내가 본캐로 와버리면 그냥 애 멧돼 때리면 누워버릴 정도고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풀기 좋을더니요. 그리고 레이드 무서워하시는 분들 그냥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진짜 그렇게 안 어려워요. 패턴 나오는 속도가 되게 길어. 사멸이 백잡을 만해 충분히. 서폿은 어떻게 깨냐고요? 서폿은 여기 옵션 중에 다른 게 있어. 서폿이 무슨 뭐 뭔 버프를 쓰면 딜이 들어가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 캐릭마다 달라요 지금 이게. 자 이렇게 솔플레이드는 대단히 쉬운 걸로. 진짜 겁먹지 말고 해보세요. 아이 미숙녀는 어렵지. 던전 혼자 가서 연습할 만하다지. 저게 던전 패턴 모르면 힘들지 당연히. 싱글 모드 하나 바라보고 시작하는 거 조금 에바긴 해요. 왜냐면은 결국에 나중에 엔드급은 다 파티로 가야 돼서.